Not the ninja. 어, 선생님께는 Net the Ninja로 들리는데? Net the Ninja. 들어볼까요? Net the Ninja. Net the Ninja. 오케이, 그래서 A는? 에. 에. 됐습니까? 얘는? 자. 자. 얘는? 니. 닌자. Net the Ninja. 무슨 뜻이에요? 어, Not the, 그, 어, 그런 건 아닌데요. That is the ninja 하면 that은 ninja이다라는 뜻이겠지만 that the ninja는 그냥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름이 that인데 하는 일이 ninja래요. 오케이. 직업은 ninja다. 됐습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런 거 동화책인데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이게 뭐였더라? Not the ninja.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not the bat. This is not the bat. 오케이. 뭔 소리죠? 그는 박지이다. That은 어디 가고 없네. 아까 Net the Ninja가 뭐였어? Net the Ninja. Net the Ninja. Ninja. 그러면 Net the Bat은 뭘까? Net the Bat. 그냥 아까 Ninja 자리에 Bat만 바꿨을 뿐인데. 그는 박지 닌자. 박지 닌자. 닌자가 어딨지 여기? 닌자란 말이 어딨지? 배트는 하나의 박지다. 그래요? 아까 전에 넷더 닌자가 뭔 뜻이지? 넷더 닌자. 닌자는? 닌자네. 그러면 넷더 배스 그건 뭔 뜻이겠어? 그래요? 그냥 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Net the Ninja가 무슨 뜻이니까 Ninja Net이면 Net the Bat은 Ninja 라는 말 대신에 박지만 넣으면 되는 거야. 박지 Bat. 그래. Net the Ninja가 Ninja Net면 Net the Bat은 박지 Net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 것 같은데.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 표현은 그는 이란 말을 넣은 여기 he 이런 게 없는데 왜 그는 이란 말을 합니까? 얘는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이쪽은 박지 네트입니다. 얘는 누구예요? 라고 소개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This is not the bat. 뭐라고요? This is not the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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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했죠. Not the bat. 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외우면 돼요. Not the bat. 됐습니까? 박진 넷. 넷더 닌자. 닌자, 닌자 넷. 됐습니까? 그러면, 준호 더 닥터를 한번 보겠어요. 준호 더 닥터. 이쪽은. 그건 this is 넣었을 때고요. 준호 더 닥터. 준호는 의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의사 주호. 그래 그런 뜻이라고요. 어? 넷 주호. 아 그래 주호 오면 됐습니까? 넷 더 뱃이 뭐였어? 넷 더 뱃. 넷 더 뱃. 인자 아 이스 박지 박지 넷. 그러면 주호 더 닥터는 의사 주호. 됐습니까? 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Under the
This is not the bad. This is not the bad. This is not the bad. Okay. Then? Can you find the net? 선생님은 이렇게 들리는데 Can you find the net? 이렇게 들리는데 Can you find net? Can you find net? Can you find net? 이러잖아요. Can you find net? Can you find가 아니고 Can you find net? 이러잖아요. Can you find net? 오케이. 그럼 I는? I. 그래서 find가 아니고 find죠. 와. 오케이. 그래서 Can you find net은 뭔 뜻인가요? 저는 그러면 이 로드 바뀐 거죠? 몰라요. 일단 해봅시다. 저는 엔터를 찾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can you find 뜻이 뭐예요? find요. 찾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오케이. can you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net the best은 net the best인 거야. 박진 net인 거야. 됐습니까? Can you find net? 너는 net을 찾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Can you find net? Can you find n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he in the box? Is he in the box? No. 무슨 뜻이죠? 그는 박스 안에 있니? 그는 상자 안에 있니? 박스 안에 있니? 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아니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he is는 무슨 느낌이 들지 않는데 is he 하니까 무슨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Okay. 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요. 인. 이. 응? 어? 인이요? 응. 뭐뭐 안에 있다. 뭐뭐 안에 있다? 아니. 뭐뭐 안에입니다, 그냥. 인더박스는 무슨 뜻이에요? 인더박스. 박스 안에.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더라? 더즈하고. 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 더즈하고 그건 하다시 속에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find 속에 두 들어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find가 찾다니까. 그래서 이 안에 두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M is R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M is R을 보고 뭐? B동사라고 한다고. 어? 여기는 is가 있네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더라? M is R가? M is R가. 이다랑? 있다란 뜻을 갖고 있다고요. 어? 네. 그럼 he is 하면 그가 있다인데 is he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Is he? 어.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듣지 않나요? 그래서 is he가 무슨 뜻이야? Is he가? 응. 그가 있니가 되는 거라고. He is는 그가 있단데 is he는 그가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맞아. 어, 니랑 같은 학년인 친구들은 다 이거 끝냈어. 어? 그래, 잘하고 있어. Is in the box? No. 오케이, 그 다음에? Is he in the bed? No. Is in the bed? 무슨 뜻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고? Is in the bed? 응. 침대 밑에 있니? 침대 밑입니까? 어, in이 무슨 뜻인데? 아, in이. 아니. 그러면 침대 밑에 있니입니까 이게? 침대 안에 있다가 좀 붙였네. 침대에 누워 있냐고. 아. 이불 덮어 쓰고 누워 있냐고. 숨어 있냐고. 뭐라고요? Is he in the bed now? Is he in the bed now?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얘 어떻게 읽는다고요? 너? 너로 보입니까? 이게 너? 이건 너가 될 수 있죠. 그래, 언더지, 무슨 언더지, 너더야, 너더? 어? 너더냐, 너더? 어? 언더지. 언더. 그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Is he under the red mat? 무슨 뜻이에요? 그는 이렇게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